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하루를 여는 아침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맑고 고요하게 또 깨끗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20년간 자신의 아침을 바쳐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비타민이라고 일컫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 필자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이자 국립산림치유원의 원장을 맡고 계신 고도원 씨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아침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매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아침에 편지를 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글을 쓰시는데 또 소재는 어디서 찾으시는지도 너무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긴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매일 한 385만 명이 아침 편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는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서 좋은 구절을 독서 카드 만들어 놓았다가 그날 그날의 어떤 정서, 시대적인 상황 살펴가면서 이제 소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는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신 거잖아요. 20년 되셨으니까. 또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런 아침 편지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고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또 한동안 대통령의 연설문을 5년 동안 쓰게 됐습니다. 딱 사흘밖에 쉬지 못했고 어느 날 제가 이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서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좀 달라지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독서카드 이거 가지고 무엇할까 하다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메일 주소가 생겨나서 확산되던 초창기죠. 네. 이메일 주소 갖고 있는 몇 사람 친구에게 보내기 시작한 것이 오늘 이 자리를 잃게 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요. 그 글 쓴다고 하는 것이 뭐 사람 죽이는 직업이다. 어떤 분은 피 팔아먹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통령의 연설문.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5년 썼습니다만은 그분의 연설문을 5년 동안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그 하중에 제가 무너졌던 것이고요. 요즘 말하면 뭐 가벼운 풍이다, 뭐 뇌졸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깜빡 제가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뭐가 소중한지, 어떤 삶의 가치관 같은 것이 바뀌면서 제 인생에 이제 변화가 왔던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아는 사람 몇 사람에게 보내던 편지가 이제는 385만 명에게 보내는 편지가 됐어요.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다 보면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답장하신 것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많죠.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절박한 것들이 이제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악의 결심을 한 여인이, 30대 초반의 여성이 그날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그 전에 은행 구좌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고 옷장 정리를 다 마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전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메일함을 정리하다가 그동안 뜨문뜨문 봤다고 해요. 보다가 오늘 마지막이야 하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클릭했는데 때로는 운명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날 보낸 편지 제목이 바닥에서 우뚝 서기라는 제목의 편지였습니다. 그걸 읽고 생각을 바꾸었다.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다. 네. 이런 메일들을 이제 덜어받게 되고 그 밖에 메일은 뭐 하루에 수백 통, 수천 통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럴 때마다 뿌듯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아침 편지 역사가 20년인데 강산이 한 두 번은 변했을 세월이잖아요. 네. 사회도 많이 변하고 그동안 아침 편지 내용도 조금 바뀐 게 있을 것 같아요. 20년 사이에 어떻게 조금 아침 편지가 흘러왔나요?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읽은 독서 카드 그 좋은 구절을 소개하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구절과 저의 코멘트를 붙이는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는 있죠. 우선 시대가 변했고요. 이제는 뭐 4차 시대, 4차 산업, 6차 산업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인공지능 또 SNS도 엄청난 그렇죠. 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가졌던 좀 보편적인 뭐 희망, 절망에서 이겨나는 것, 좌절에서 극복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다른 그렇죠. 더 큰 희망, 더 큰 꿈 이런 얘기가 이제 큰 주류를 이루게 되고 변화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좀 살아야겠다 해서 시작하신 일일 수도 있지만 네. 이제는 이제 385만 독자들이 생겨나면은 조금 비용 문제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근데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있죠.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나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런데 마음의 심적인 고통도 있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람이 워낙 크니까 이 일을 계속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는 가장 큰 것이 재원입니다. 그렇죠. 몇 사람, 뭐 몇만 명 정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10만 명, 100만 명을 넘어설 때에는 이거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적인 것으로 물론 시작은 제가 했지만 네. 비영리적인 공공성을 띈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시작은 저도 이제 먼저 내려놓는 마음으로 저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고생 많이 했지만 저의 집을 도네이션해서 5억이라고 하는 네. 재단을 만들려면 기본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5억의 기금을 저의 집을 도네이션한 그것으로 대체하고 재단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결심을 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네. 결심도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아침 편지 문화재단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어떤 곳인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전 세계 360만 명의 독자에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보내드리고 있는 고도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깊은 산속 옹달샘입니다. 아침 편지 명상 치유센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잠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잠깐 멈춰서서 명상하고 휴식하고 치유받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곳에 초대합니다.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비타민 가득 채우고 돌아가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당신의 마음이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이런 문구가 기억에 남는데 네. 명상센터는 어떻게 열게 되신 거고 또 어떻게 충주에 열게 되신 건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시작을 해서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힐링이 됐잖아요. 제가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되고 제 정서도 좀 말랑말랑해지고 네. 그런데 이것을 매일 반복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고달파지고 어느 순간 무너지고 하는 것들은 뭐 직업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반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반복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내달리기만 해서 되겠는가. 멈추는 장소가 필요하다. 내가 휴식하고 운동도 좀 하고 네. 명상도 하고 이런 것을 꿈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49인데 제가 왜 40살, 30, 30, 20, 네. 10대 꼬맹이 때 내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어떤 좋은 선생님이나 스승이나 선배가 고도원 자네 오늘부터 명상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게 이렇게 말해준 선배를 만나지 못한 것을 네. 지금도 아쉬워해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네. 꼭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명상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우리나라에 정말 세계적인 명상센터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게 나중에 큰 네. 산업이 될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휴식을 제공하는 곳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꿈 중에 이것도 정말 놀라운 거죠. 전국 어느 곳에서 오더라도 두세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곳을 꿈꾼 거예요. 그렇게 적은 거예요. 네. 그래. 전 충주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아무 연고도 없으세요? 네. 그런데 그곳이 중원입니다. 그렇죠. 충주시 노은면. 중원, 옛날 중원군이에요. 가운데. 가운데 있는. 전국 네. 어느 곳에서 오더라도. 요즘에는 또 뭐 고속도로도 많아지고 이제 네. 열차도 생기고 이제 철도도 생기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꿈꾼 그대로 막 섬뜩할 정도의 중원, 네. 예, 중원. 예, 그곳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여기에는 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참 좋은 곳에 입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명상센터를 다녀가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어떤 분들이 오시고 하는지도 궁금해요. 요즘에는 뭐 저희는 의료기관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뭐 수술이라든가 의료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오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겉은 멀쩡한데 마음에 네. 상처 있는 사람, 지쳐 있는 사람, 스트레스 잠 못 자는 사람, 사람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져 있는 사람, 거기서 상실감을 갖는 사람, 도저히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1차적으로는 휴식하는 거죠.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개발한 50가지 엔 60가지의 프로그램, 릴렉스 프로그램, 몰입 프로그램, 사람을 체인지 변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이게 경험하면서 터닝하고 새로운 포인트 찍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명상센터가 하나의 큰 흐름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거 할 때만 해도 생소했죠. 가까운 친구들이 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뭐 뭐 갑자기 왜 그래 네. 의아해하고 조롱하고 했지만은 잘 나가시다가 왜 갑자기 네. 명상이야 이렇게 맞아요. 의문점 가졌겠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대세가 됐고 하나의 큰 흐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밤잠도 잘 못 이루고 깊게 잠도 못 자는데 저한테도 처방을 주시면 저 한번 가보면 될까요? 와세요. 아유, 정말. 여러 처방이 있을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몇 가지 이제 힌트를 좀 얻으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지 육체적인 요인인지 정서적인 요인인지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건지 그에 따라서 잠을 잘 자게 하는 불면증 치유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놀라운 효과를 얻게 되죠. 약을 먹지 않고도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네,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아니 근데 진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뭐 명상, 휴식, 치유 이런 내용으로 짜여져 있고요. 네. 뭐 걷기 명상, 소리 명상,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눈에 띄었는데 네. 이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직접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직접.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용어를 써요. 생체 실험. 생체 실험. 나에게 필요한 일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할 거다. 저도 정말 칼끝을 달리듯이 달려왔잖아요. 글쟁이 생활을 평생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장 안 좋죠.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잠 못 자죠. 네, 맞아요. 어깨 무겁죠. 네, 맞아요. 고개 안 돌아가죠. 맞아요. 그리고 네. 이거 큰일 났네. 저는 오른손을 지금도 아직도 풀지 못했어요. 이제 글 쓰는 사람에게는 늘 이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거 이것을 어떻게 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할까 하다가 어떤 방법을 힌트를 찾잖아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오리진이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나이에 들어서 이렇게 깨달았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괜찮구나 하고 찾았는데 이미 3000년 전에 인도에서 네. 또는 뭐 어디 유럽에서 중국에서 그 오리진을 찾아서 네. 집대성한 거예요.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잡아서 우리 한국 사회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보통 정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닙니다. 이 정서에 맞는 어떻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나 깊게 하는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것을 음식으로 지금 레시피라고 그러잖아요. 메뉴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려고 합니다. 네. 수출해서 받기도 하지만 우리 전국에 있는 이런 센터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는 독서 운동의 하나로 네. 책 읽고 밑줄 긋기 대회를 오랫동안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취지에서 그런 대회를 진행하셨어요? 저희 오늘 읽게 하는 것이 독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이었고 아버님이 독서가였는데 아들을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러 회초리를 들어가면서 책을 읽게 했죠. 그런데 저는 거의 반강제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엄청난 자양분이 됐고 지금 뭐 알다시피 이제 독서가 흐물흐물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할 수 있을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자기가 책을 선정해서 사서 밑줄 긋고 그리고 그 밑줄 긋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적어서 보낸 것을 놓고 시상을 한 거예요. 또 다른 고도원의 아침 편지네요. 일종의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책에 친숙해지고 자기 것이 되고 책이요. 그냥 읽으면 그냥 책인데 밑줄을 그어놔서 꽂아놓잖아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자기가 그어놓은 밑줄을 발견하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줄 긋는 운동, 훈련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네. 오늘 그렇군요. 이 자리에 있게 했죠.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 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책을 읽으셨나요? 세우진 않았어요. 그렇죠. 셀 수 없는 근데, 것 같아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기 때문에 거의 책이 저의 삶이고 저는 속독가예요. 그리고 다독가이고 그래서 제가 있는 삶의 환경 그 어느 곳에도 다 이제 책이 있고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 하니까 몇 권이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식사 몇 끼 했어요 지금까지? 네. 아, 셀 수 없죠.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정말 지금까지 보면은 뭐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뭐 신문 기자 생활 뭐 대통령 연설 비서관 여러 권의 책도 쓰셨고 이렇게 늘 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제 공교로운 일인데 이것도요.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연세춘추 대학신문 기자를 하고 했는데 그곳이 대학신문에서 유일한 순한글 신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긴급조치 구호로 제적당해서 한 10년 고생을 하다가 졸업장도 없는 저를 뿌리 깊은 나무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께서 기자로 채용해 주셨는데 뿌리 깊은 나무 기자로 5년 일했거든요. 네. 그곳이 또 순한글 잡지예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께서 우리 문화, 우리 글, 우리 언어에 대한 그 애착,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그분을 만나서 뿌리 깊은 나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그 경험들, 네. 특히 이제 한창기 사장님이 보여주셨던 그 어떤 풍모, 이런 것들이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분이 늘 한 얘기가 우리 말은 세계적이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작은 것이 가장 우리 것이 될 때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네. 돌이켜보니까 그게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언어, 우리 문화는 이미 이제 어떤 부분은 꽃피우고 있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현재 강연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강연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일 그리고 꿈은 무엇입니까? 꿈 넘어 꿈 이렇게 꿈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1차적으로 꿈은 저의 삶의 가장 큰 화두이고 담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실을 누가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든든한 뭐 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게 꿈이잖아요. 목표, 그렇죠. 방향.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이란 뭐냐? 북극성이다. 내 가슴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 방향이 찍혀 있으면 길을 잃어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네. 거죠. 그게 이제 강연의 주제인데 근래에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그 너머의 꿈. 그 너머의 꿈.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핵심에 어떤 것을 성취한 다음에 그 성취한 결과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 저는 이게 이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공, 행복의 징검다리 되는 것, 그것이 꿈너버 꿈이에요. 그거 설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아침 편지 문화재단의 고도원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일 말고도 국립산림치유원의 원장직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국립산림치유원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산림청 산하에 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산림복지가 예전에는 휴양조림 네. 이 차원에서 이제 치유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림치유의 어떤 플랫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반 복지진흥원도 한 3년 됐고요. 이 초창기에 누가 와서 제대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것인가가 이제 큰 과제인데 저는 어쨌든 15년 동안 민간재단에서 그렇죠. 민간 차원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이 경험을 국가기관에 어떻게 이식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산림복지, 산림치유의 이 개념을 보편화하고 그리고 대중화하고 이런 막중한 그러네요. 중책이네요. 정말. 책임감을 갖고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립산림치유원에서는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것도 역시 명상 휴식, 운동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는
살림 치유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살림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 이제 명상센터도 산 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휴식하고요. 그리고 여러 형태의 실내외에서 운동하고 또 역시 실내외에서 명상하고 기계적인 것도 있고 물리 그 자기 몸을 이용하는 네. 것도 있고 정신적인 또 이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죠. 앞으로 계속 이것은 더 발전시켜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상센터에서 하신 경험들이 이 산림치유원을 이끌어 가시는데 큰 고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산림치유원 원장으로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서너 가지 얘기를 할 수 네.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동선들을 좀 다듬는 것이고요. 울창한 숲을 만든다든지 아름다운 꽃길을 만든다든지 네. 이게 외형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그곳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오는 사람에게 좋은 힐러 역할을 할 것인가, 교육, 심화 교육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음식, 얼마나 좋은 음식을 대접할 네. 것이냐.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관심 갖는 것이 연구입니다. 연구. 이런 것들을 그냥 흐트러지게 하지 않고 잡아채서 리서치라고 하잖아요. 어떤 수치와 계량화, 과학화 해서 이것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정도로 많이 바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간 고도원으로서의 계획, 꿈, 꿈 넘어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그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관심 갖는 것이 청소년 미래센터입니다. 꿈 넘어 꿈 청소년 미래센터인데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처받아 있잖아요. 그리고 꿈을 잃은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너무 이 교육제도 안에서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허술함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청소년 교육 쪽에 관심 갖고 청소년 미래센터를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힘써주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오늘 우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뭐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춤. 강제로 멈추기 전에 저는 강제의 멈춤이 있었습니다만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꺼지기 전에, 불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고 갓길에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휴식이고 명상입니다. 그러려면 좋은 장소가 필요하죠. 근처에 꽃밭도 좀 가시고 흙길도 좀 걸으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편안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아침 편지 문화재단의 고도원 이사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것은 사소한 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심히 흘리지 말고 한 번 더 바라봐야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나오는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